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화 읽어드리려고 해요. 잠들기 전에 동화를 읽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럼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장화씨는 고양이. 어느 방앗간 주인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새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전 재산이란 물 방앗간과 당나귀 그리고 고양이였다. 재산 분배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공증인도 대리인도 부르지 않았다. 얼마 안 되는 유산이지만 새 아들은 즉시 제 몫을 챙겼다. 큰 아들은 방앗간을,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물려받았다. 그러자 막내 아들은 남은 고양이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다. 막내는 너무 빈약하게 떨어진 자기의 몫에 도무지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했다. 형들은 함께 어울리며 번듯하게 살겠지만 나는 고양이 고기를 먹고 나면 그 털로 토시나 만들 거야. 그러면 난 굶어 죽게 되는 거지 뭐. 이 말을 들은 고양이는 못 들은 척 짐짓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자루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장화 한 켤레도 만들어 주시고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러면 주인님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주인님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몫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요. 고양이 주인은 그 말에 별반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고양이가 보통 쥐나 생쥐를 잡으려고 발을 들고 흔들어대거나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죽은 척 누워있다가 민첩하게 먹잇감을 잡아채는 것은 그동안 많이 보아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막내는 자기가 절망적으로 느끼고 있는 비참한 상태를 고양이의 도움으로 벗어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다. 고양이는 주인에게 부탁한 물건을 받자마자 얼른 장화를 신고 자루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앞발에 자루 끈을 묶은 뒤 지체 없이 토끼들이 많은 사육장으로 달려갔다. 고양이는 자루 안에 토끼풀과 밀 기울을 넣어놓고 그 옆에 죽은 듯 누웠다. 그러고는 세상이 험하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어린 토끼가 자루 안에 있는 것을 먹으려고 머리를 들이밀기를 기다렸다. 고양이는 눕자마자 좋은 낌새를 느꼈다. 풋내 나는 어린 토끼 한 마리가 자루 안으로 들어왔다. 고양이는 끈을 잡아당겨 이런저런 사정 볼 것 없이 새끼를 죽였다.
포획이 모두 성공하자 의기양양해진 고양이는 왕궁으로 갔고 왕께 아련을 청했다. 접견실로 안내받아 올라간 고양이는 왕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이렇게 아뢰었다. 전하, 카라바 후자께서 저한테 이 토끼를 전하께 바치라고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치하했다. 너의 주인에게 전하여라. 과인이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노라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고양이는 밀밭으로 가서 몸을 숨겼다. 그러고는 자루를 열어놓았다. 그러자 자곳의 두 마리가 자루로 날아들었고 그때 끈을 잡아당겨 한꺼번에 두 마리를 잡아버렸다. 그 다음으로 고양이는 토끼를 바쳤을 때처럼 자곳의 두 마리도 왕에게 가져다 바쳤다. 왕은 자곳의 두 마리를 한층 기쁘게 받고 음료를 내려주었다. 그런 식으로 고양이는 두세 달 동안 왕에게 주인이 사냥해서 잡은 것이라며 계속해서 포획물을 진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는 왕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인 딸과 강가를 산책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고양이가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이 제 조언에 따라 행동하신다면 행운을 잡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장소로 가셔서 강에서 헤엄을 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게 맡기시고요. 카라바우작은 어떤 행운이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고양이가 하라는 대로 따라했다. 그가 헤엄을 치고 있는 그때 왕의 행렬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자 고양이가 있는 힘껏 소리치기 시작했다.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여기 카라바 후장님이 물에 빠졌어요. 외침 소리에 왕이 마차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진생을 했던 고양이임을 알아보았다. 왕은 호위병들에게 즉시 카라바우작을 구하라고 명령했다. 호위병들이 강에서 불쌍한 후작을 끌어내는 동안 고양이는 사륜마차로 달려가서 왕에게 자기 주인이 물에 빠진 사이 도둑들이 옷을 훔쳐 달아나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고 아뢰었다. 왕은 곧바로 의상 담당관을 시켜 자신의 가장 멋진 옷들 중 한 벌을 카라바 후작에게 가져다 주라고 명했다. 왕의 옷은 멋졌으므로 후작에게 썩 잘 어울렸다. 멋진 모습의 후작에게 왕은 각별히 호의를 베풀었다. 공주는 후작을 보고 마음에 쏙 들었다. 그는 공주에게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운 눈길을 강렬하게 몇 번 던졌고 공주는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버렸다. 왕은 자신의 사륜마차에 후작이 오르도록 해서 동행하기를 원했다. 자기가 낸 꾀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기뻤던 고양이는
그들보다 앞서 달려나가서는 풀을 베던 농부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풀 베는 농부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풀을 베고 있는 이 들판이 모두 카라바 후장님의 소유라고 왕에게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조각조각 살이 썰리게 될 것이오. 아니나 다를까 왕이 지나가다가 풀을 베던 농부들에게 그 들판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고양이의 위협에 겁을 먹은 농부들은 다 함께 카라바 후장님의 소유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이 후작에게 말했다. 후작은 매우 훌륭한 유산을 가지고 있소이다. 이에 후작이 대답했다. 전하, 매년 풍부한 곡식이 나오는 곳이 바로 지금 전하께서 보고 계시는 이 들판이옵니다. 줄곧 앞서 나가고 있던 이 영악한 고양이는 이번에는 수확하는 농부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수확하는 농부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수확하고 있는 이 들판이 모두 카라바 후장님의 소유라고 왕에게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조각조각 살이 썰리게 될 것이오. 조금 뒤 지나가던 왕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밀밭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수확했던 농부들은 카라바 후장님의 것이라고 대답했고 왕은 후작과 함께 있는 것이 더욱 기분 좋아졌다. 마차를 앞질러 달려가던 고양이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식으로 말했다. 그리고 왕은 카라바 후작의 엄청난 재산에 놀랐다. 영악한 고양이는 마침내 주인이 식인귀인 아름다운 성에 다다랐다. 식인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최고 부자였다. 왕이 지나간 땅 모두가 식인귀의 성 관할이었다. 식인귀가 누구인지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보았던 고양이는 식인귀에게 아련을 청했다. 성 옆을 지나가면서 성주에게 경의를 포하지 않고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식인귀는 괴물치고는 정중하게 고양이를 맞이하고는 쉬게 했다. 고양이가 말했다. 제가 듣기로 성주께서는 어떤 동물로든 변신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지니셨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자면 사자나 코끼리 같은 동물로요. 그러자 괴물이 거칠게 대답했다. 맞소, 당신에게 보여주지. 자, 내가 사자로 변하는 걸 보시오. 고양이는 자기 앞에 있는 사자를 보고는 혼비백산해서 즉시 빗물바지 홈통으로 갔다. 기와 위를 걷자니 장화가 아무 쓸모가 없었고 장화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고 고통스러웠다. 고양이는 조금 뒤 식인귀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진짜 무서웠다고 말했다. 고양이가 말했다. 제가 또 듣기로 성주께서는 어떤 작은 동물로든 변신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시골쥐나 생쥐 같은 동물로요. 솔직히 아뢰자면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식인귀가 대꾸했다. 자, 한번 보시오. 식인귀는 생쥐로 변해서 바닥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생쥐를 보자마자 냅다 달려들어 잡아먹었다. 그러는 동안 왕은 식인귀의 아름다운 성을 지나가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졌다. 고양이는 왕의 사륜마차가 도개교 위를 지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앞을 달려가 왕에게 말했다. 전하, 카라바 후장님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왕은 놀라 큰 소리로 대꾸했다. 뭐라고? 카라바 후작, 이 성도 그대의 것이란 말이오? 이 정원과 정원을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건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오.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싶소. 후작은 젊은 공주에게 손을 내밀고 왕을 따라 올라갔다. 그러고는 커다란 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같은 날 저녁 식인귀가 자기의 친구들에게 대접하려고 차려놓은 음식이 있었다. 식인귀 친구들이 그날 저녁에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있는 것을 보고는 감히 들어오지 못했다. 후작에게 홀딱 마음을 빼앗긴 딸과 마찬가지로 후작의 매혹적인 많은 것들에 매료된 왕은 그가 소유한 상당한 재산을 똑똑히 받고 술을 몇 잔 연거푸 마신 뒤 그에게 말했다. 후작, 내 사위가 될 것인지는 완전히 당신의 뜻에 달렸소. 후작은 왕의 영광스러운 청을 큰 절로 응대했다. 그리고 그날로 공주와 결혼을 했다. 고양이는 대영주가 되었고 재미삼아서가 아니면 더 이상 생쥐들을 뒤쫓지 않았다. 요정 이야기. 옛날 어느 옛날에 한 과부가 두 딸을 데리고 살았다. 큰 딸은 성질이나 얼굴 생김새가 어머니와 똑 닮아서 큰 딸을 보고 있자면 그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큰 딸, 그러니까 이 둘은 어찌나 거만하고 어찌나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지 함께 어울려 살기 힘든 여자들이었다. 둘째 딸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상냥하고 성실했다. 이 아버지는 보기 드물게 용모가 아름다웠다.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법. 이 어머니는 큰딸에게 홀딱 빠져 큰딸만 사랑했고 둘째 딸은 끔찍하게 싫어했다. 어머니는 둘째 딸에게는 부엌에서 먹게 했고 쉴 새 없이 일을 시켰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불쌍한 둘째 딸은 하루 두 번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샘에서 물을 길어 큰 항아리에 담아 지고 와야 했다. 어느 날 이 둘째 딸이 샘에 있을 때였다. 허름한 행색의 한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물을 청했다.
내드리지요. 아름다운 둘째 딸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얼른 항아리를 헹구었다. 그러고는 샘에서 제일 깨끗한 물을 떠서 그 아주머니에게 건네주고 마시기 좋게 항아리를 받쳐주었다. 물을 마신 뒤 아주머니가 말했다. 얼굴이 참으로 예쁜데 마음씨도 참으로 예쁘고 상냥하네요. 아가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줘야겠네요. 이어서 요정이 말했다. 아가씨가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꽃이나 보석이 나올 것입니다. 소녀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왜 이렇게 샘에서 늦게 돌아왔냐고 야단쳤다. 어머니,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가엾은 둘째 딸이 말했다. 그런데 이 딸이 입을 열어 말을 하자 장미 두 송이, 진주 두 알, 커다란 다이아몬드 두 개가 입에서 튀어나왔다. 이게 뭐니 내 딸아? 이 가엾은 아이는 계속 다이아몬드를 입 밖으로 쏟아내면서도 순진하게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어머니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정말이구나. 큰 애를 그리 보내야겠다. 자, 팡숑. 내 동생이 말할 때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봤지? 너도 저런 특별한 선물을 받는 게 좋지 않니? 우선 물을 길러 샘에 가거라. 그리고 어떤 불쌍한 부인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하면 너는 아주 공손하게 그 부인한테 물을 주면 되는 거야. 이에 성질 고약한 큰딸이 대꾸했다. 나더러 물을 들어 샘에 가라니 그게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되받아 말했다. 내 말대로 당장 샘으로 가거라. 결국 큰딸은 샘으로 갔다. 그러나 가는 내내 투덜댔다. 큰딸은 집에 있는 가장 예쁜 은 항아리를 들었다. 큰딸이 샘에 도착하자 화려한 복장을 한 귀부인이 숲에서 나와 마실 물을 청했다. 귀부인은 그녀의 동생에게 나타났던 그 요정이었지만 이 큰딸이 얼마나 불손한지 보려고 공주 차림으로 입고 나와 있었다. 당신한테 물을 주려고 제가 여기 와 있는 줄 알아요? 성질 고약한 큰딸이 귀부인에게 오만하게 말했다. 귀부인 마님께 마실 물을 드리려고 제가 이 은 항아리를 일부러 이렇게 들고 왔겠냐는 말이에요. 마시고 싶으면 직접 마셔요. 이에 요정은 화를 내지 않고 말했다. 너는 참으로 불순하구나. 그토록 버릇이 없으니 내게 주는 특별한 선물로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뱀이나 두꺼비가 튀어나오게 해주겠다. 어머니는 큰딸을 보자마자 소리쳐 물었다. 그래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니? 그러자 두 마리 살무사와 두 마리 두꺼비를 입 밖으로 쏟아내면서 성질 고약한 큰딸이 대답했다. 뭐가요, 엄마? 어떻게 되긴요? 어머니는 경악했다.
오 맙소사,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다 둘째 년 때문이야. 내 다단이 혼내줄 거야. 어머니는 둘째 딸을 때려주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갔다. 가엾은 둘째 딸은 도망쳐서 가까운 숲속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 사냥에서 돌아오던 왕자가 그녀와 맞닥뜨렸고 그녀가 너무나 예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왕자는 그녀에게 왜 혼자 숲에 있게 된 것인지 그리고 왜 울고 있었는지 물었다. 슬프게도 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소녀의 입에서 대여섯 개의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을 본 왕자는 거기에서 그것들이 나오게 된 사연을 말해달라고 그녀에게 청했다. 소녀는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왕자는 소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러한 특별한 선물이야말로 결혼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 결혼했다. 한편 끔찍하게 미움을 받게 된 언니는 집에서 어머니로부터도 쫓겨났고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숲속에서 불행하게 죽었다. 백설공주. 한 겨울이었다. 눈송이가 하늘에서 깃털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왕비는 흙단으로 틀을 한 창문 옆에 앉아서 술을 놓고 있었다. 술을 놓으면서 눈을 바라보다가 왕비는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고 세 방울의 피가 눈 속으로 떨어졌다. 흰 눈 속에 떨어져 번진 피가 너무도 아름답게 보여 왕비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낳을 아기가 이렇게 눈처럼 흰 피부와 피처럼 붉은 입술과 흑단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면. 머지않아 왕비는 딸을 낳았다. 눈처럼 흰 피부와 피처럼 붉은 입술, 흑단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기였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을 백설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왕비는 곧 죽고 말았다. 1년이 지나고 왕은 새 부인을 맞아들였다. 새 왕비는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오만하고 거만해서 다른 여자들이 자신보다 더 예쁘면 참지 못했다. 그녀는 이상한 거울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가 거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으면,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다. 왕비여, 그대가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왕비는 흡족했다. 거울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설공주가 자라나고 있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은 빛을 더했다. 7살이 되었을 때는
마치 맑은 날처럼 함초롬했다. 왕비조차도 공주의 아름다움을 따라잡지 못했다. 왕비가 어느 날 거울에게 물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다. 왕비여, 그대는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그대보다 1000배나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경악했고 시기심으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그때부터 왕비는 백설공주를 볼 때마다 몸속에서 심장의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고 점점 더 백설공주가 미워졌다. 질투와 오만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치 잡초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높이 자라났고 낮이든 밤이든 그녀를 붙잡고 못살게 굴었다. 그래서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서는 명했다. 아이를 숲속으로 데리고 가. 더 이상 내 눈으로 그 아이를 보고 싶지 않으니 너는 아이를 죽여야 한다. 그 증표로 폐와 간을 나에게 가져오라. 사냥꾼은 그 말을 따라 소녀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가 총을 겨누어 백설공주의 죄 없는 심장을 뚫으려고 하자 공주가 울면서 애원했다. 사냥꾼님, 나를 살려주어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게요. 소녀가 너무도 아름다웠으므로 사냥꾼은 동정심이 생겼다. 그래, 달아나라, 가여운 것. 아마도 곧 숲속 짐승들이 소녀를 잡아먹으리라고 사냥꾼은 생각했다. 소녀를 죽이지 않아도 되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다. 마침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오는 것이 보이자 사냥꾼은 그놈을 잡아서 폐와 간을 도려내어 왕비에게 증표로 가지고 갔다. 요리사가 소금을 넣은 물에 내장을 끓였고 나쁜 여자는 그것이 백설공주의 폐와 간이라고 생각하며 먹어치웠다. 불쌍한 소녀는 커다란 숲속에 천의 고아로 남겨졌다. 나무에 달린 무성한 잎들을 보면서 소녀는 잔뜩 겁이 났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지 알 수가 없었다.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뾰족한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을 지나기도 했다. 포악한 짐승들이 소녀를 지나치기도 했으나 아무도 그녀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녀는 걸었다. 이윽고 저녁이 찾아왔을 때 백설공주는 아주 작은 집 한 채를 발견했다. 소녀는 잠시 쉬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작았지만 불평을 하기에는 너무 귀엽고 깨끗했다. 하얀 식탁보가 덮인 식탁 위에 일곱 개의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다. 모든 작은 접시 옆에는 작은 숟가락이, 조금 사이를 두고 작은 칼과 포크가, 그리고
7개의 작은 컵이 놓여 있었다. 벽 옆에는 7개의 작은 침대가 나란히 있었고 눈처럼 흰 침대보가 덮여 있었다. 백설공주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지만 한 사람의 식사를 몽땅 먹어치우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각각의 접시로부터 채소와 빵을 조금씩 덜어내고 각각의 컵에서 한 방울씩 포도주도 따라내었다. 먹고 마시고 나자 피곤이 밀려왔다. 소녀는 작은 침대에 누우려고 했지만 어떤 침대도 크기가 맞지 않았다. 한 침대는 너무 길었고 다른 침대는 너무 짧았다. 마침내 소녀는 7번째 침대가 자신에게 맞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누워 곧 잠이 들었다. 어두워졌을 때 집 주인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7 난쟁이였는데 산속에서 광석 캐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7개의 작은 램프를 켰다. 집 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은 집에 누군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모든 것이 집을 떠날 때때로 잊지 않았다. 첫 번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의자에 앉았어? 두 번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접시에 든 걸 먹었어? 세 번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빵을 뜯어 먹었어? 네 번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채소를 먹은 거야? 다섯 번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포크를 썼어? 여섯 번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칼을 썼어? 일곱 번째 난쟁이가 말했다. 누가 내 컵을 썼어? 그런 다음 첫 번째 난쟁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의 침대에 오목한 작은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누가 내 침대를 밟았어? 다른 난쟁이들도 달려와서는 말했다. 내 침대에도 누군가가 누웠던 자국이 있어. 일곱 번째 난쟁이가 그의 침대를 바라보니 백설공주가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는 다른 난쟁이를 불렀고 모두 침대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일곱 램프를 들어 올려서는 백설공주를 비추었다. 세상이나, 세상이나. 그들은 웅성거렸다. 이렇게 예쁜 소녀라니. 그들은 기뻐하며 소녀를 깨우지 않고 그대로 자게 내버려 두었다. 일곱 번째 난쟁이는 다른 난쟁이들의 침대에서 번갈아가며 한 시간씩 잤고 그러다 보니 날이 밝았다. 아침이 왔을 때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났다. 일곱 난쟁이를 보고 공주는 깜짝 놀랐다. 난쟁이들은 친절하게 물었다. 이름이 뭐니? 나는 백설공주예요. 어떻게 우리 집으로 들어왔니? 두 번째 난쟁이가 공주에게 물었다. 백설공주는 계모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사냥꾼이 놓아주었으며 이 작은 집을 발견할 때까지 하루 종일 걸었노라고 했다. 난쟁이들은 공주에게 말했다. 너 우리 집 살림을 돌볼 수 있겠니? 음식을 만들고 침대를 정리하고 빨래도 하고
바느질과 수놓기 등등을 하는 건 말이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잘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해놓는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어. 내게 필요한 건 다 줄 수 있단다. 백설공주는 기꺼이 난쟁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 곁에 머물렀다. 아침이면 그들은 산으로 가서 광석과 황금을 찾다가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백설공주는 하루 종일 혼자였으므로 마음씨 좋은 난쟁이들은 공주에게 주의를 주었다. 계모가 올지 모르니 조심해. 곧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거야. 아무도 집안에 들이지 마. 백설공주의 폐와 간을 먹었다고 믿고 있던 왕비는 자신이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으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여, 그대는 이곳에서 가장 아름답지요. 하지만 산 너머 일곱 난장이들과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그대보다 1000배나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기함을 할 뻔했다. 거울이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냥꾼이 자신을 속였으며 백설공주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도 왕비는 확신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공주를 죽일 수 있을지 이리저리 궁리했다. 나라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질투심으로 편할 날이 없었다. 드디어 왕비는 간교한 술책을 생각해냈다. 먼저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물감을 칠해서 잡동사니를 파는 늙은 여인처럼 분장을 했다. 분장을 마치고 나서는 일곱 산을 넘어서 일곱 난장이가 사는 곳까지 갔다. 그녀는 문을 두들기며 말했다. 좋은 물건 팝니다. 백설공주는 창문 바깥으로 내다보았다. 안녕하세요. 뭘 파시는데요? 품질 좋고 예쁜 물건들이죠. 색색의 끈도 있어요. 왕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알록달록한 비단으로 엮어 만든 끈 하나를 꺼내보았다. 착한 여자처럼 보이는데 들어오게 해도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한 백설공주는 빗장을 풀고는 예쁘게 생긴 끈 하나를 샀다. 아가씨, 진짜 예쁘네요. 이리 오세요. 내가 제대로 매줄게. 공주는 아무 의심 없이 왕비 앞에 섰고 새 끈을 매게 했다. 왕비는 재빨리 끈을 매어 단단하게 조여버렸고 숨이 막힌 백설공주는 죽은 듯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 너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지. 왕비는 중얼거리고는 서둘러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녁 무렵이 되자 일곱 난쟁이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사랑하는 백설공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공주는 미동도 없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다. 난쟁이들은 공주를 들어 올리다가 끈이 너무 꽉 조인 것을 보고 끈을 잘라냈다. 그러자 공주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고 천천히 생기를 되찾았다. 난쟁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듣고는 백설공주에게 다시 경고했다. 잡동사니를 파낸 노파는 다름 아닌 나쁜 왕비였어. 조심해. 그리고 누구도 집 안에 들이지 마. 우리가 집에 없을 때 말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쁜 왕비는 거울 앞으로 가서 물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거울은 언제나처럼 대답했다. 왕비여, 그대는 이곳에서 가장 아름답지요. 하지만 산 너머 일곱 난쟁이들과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그대보다 천배나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비는 피가 온통 심장으로 몰려오는 것 같았다.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났다니.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널 처치할 방법을 생각해내겠어. 왕비는 자신이 할 줄 아는 마술로 독이 든 빛을 만들어냈다. 그런 다음 지난번과는 다른 노파로 변장을 했다. 그렇게 그녀는 일곱 산을 넘어 일곱 난쟁이의 집으로 가서는 문을 두들겼다. 좋은 물건 있어요. 팝니다, 팔아요. 백설공주는 바깥을 내다보더니 말했다. 그냥 지나가세요. 나는 누구도 집 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답니다. 보기만 해요. 왕비는 독이 묻은 빛을 끄집어내어서는 들어보였다. 공주는 빛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그만 속임수에 넘어가 문을 열고 말았다. 흥정이 끝나자 왕비가 말했다. 내가 잘 비껴줄게요. 불쌍한 백설공주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왕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 왕비가 빛을 머리카락 사이로 넣자마자 빛에 든 독이 효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너 아름다움의 화신이라더니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사악한 왕비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사라졌다. 다행히도 곧 저녁이 왔고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백설공주가 마치 죽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난쟁이들은 금세 계모가 다녀갔음을 알아차렸고 무엇이 백설공주를 쓰러지게 했는지 찾다가 마침내 독이 든 빛을 발견했다. 빛을 머리로부터 떼어내자마자 백설공주가 다시 깨어나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었다. 난쟁이들은 다시 한번 주의를 단단히 하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왕비는 거울 앞에 서서 물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거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답했다. 왕비여, 그대는 이곳에서 가장 아름답지요. 하지만 산 너머 일곱 난쟁이들과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그대보다 천배나 더 아름답습니다. 거울의 대답에 왕비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다. 백설공주는 죽어야 해. 설령 내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곧 왕비는 동떨어진 곳에 숨겨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으로 가서 아주 강한 독이 든 사과를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에 사과는 참 먹음직스러웠다. 붉은 뺨에 하얀 빛이 돌고 있어서 누구든 보면 먹고 싶어 군침을 흘렸지만 한 입이라도 베어 물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터였다. 사과가 다 만들어지자 왕비는 얼굴에다 물감을 칠하고 농부의 안악으로 변장을 하고는 일곱 산을 넘어 일곱 난쟁이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을 두들겼다. 백설공주는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말했다. 나는 누구도 집 안에 들여놓을 수 없어요. 일곱 난쟁이가 금지했답니다. 괜찮아. 나는 사과만 팔면 되거든. 이거 아가씨에게 그냥 줄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독이 들었을까봐? 그럼 아가씨, 사과를 반으로 갈라서 붉은 쪽은 아가씨에게 주고 하얀 쪽은 내가 먹지 뭐. 독은 사과의 붉은 쪽에만 들어있었다. 백설공주는 사과를 보자마자 탐이 났고 농부의 안악이 사과를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손을 내밀어 공주는 독이 든 반쪽을 받았다. 그리고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바닥으로 쓰러져 죽고 말았다. 왕비는 사악한 눈으로 공주를 꼼꼼히 살피더니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고 흑단처럼 검다더니 이번에야말로 난쟁이들이 너를 다시 깨우지 못할 거다. 왕비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거울은 드디어 대답했다. 왕비여, 그대가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질투로 가득 찼던 심장은 질투로 가득 찬 심장이 얻을 수 있는 만큼의 휴식을 얻었다. 난쟁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바닥에 누워있는 공주를 발견했다. 공주는 숨 한 오라기도 쉬지 않아 정말 죽은 것만 같았다. 그들은 공주를 들어 독이 든 무언가를 찾았다. 조인 끈도 풀었고 머리도 빗겼으며 물과 포도주로 씻기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공주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그들은 공주를 관대 위에 뉘어놓고 모두 그 주위에 앉아서는 사흘이나 울었다. 그들은 공주를 묻으려고 했지만 그녀의 뺨이 아직도 빨갛고 아름다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난쟁이들은 의논을 했다. 공주를 어두컴컴한 땅 속에 묻히게 할 순 없어. 난쟁이들은 유리로 사방이 들여다 보이는 관을 만들어 공주를 그 안에 뉘고는 겉에는 마치 왕에 따르게 하는 것처럼 황금으로 그녀의 이름을 새겼다. 그런 다음 관을 산 위에 옮겨두고 난쟁이들 가운데 하나가 언제나 옆에서 관을 지켰다. 짐승들도 와서 백설공주를 위하여 울었다. 처음에는 부엉이가, 다음으로는 까마귀가, 마지막으로는 작은 비둘기도 왔다. 그렇게 백설공주는 오랜 시간 동안 관 속에 있었으나 썩지 않았고 마치 잠이든 것처럼 보였다. 아직도 피부는 눈처럼이고 입술은 피처럼 붉고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검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왕자가 숲으로 들어왔다가 난쟁이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산 위에 놓인 관과 그 안에 누워있는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보았고 관에 황금으로 새겨진 글씨 또한 읽었다.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부탁했다. 관을 나에게 주오. 그대들이 원하는 것은 다 줄 테니. 난쟁이들은 말했다. 이 세상에 있는 황금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관은 내놓지 않을 거요. 그럼 나에게 선물로 주오. 나는 이제 백설공주를 보지 못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 관에 든 공주를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처럼 살면서 보시겠소. 왕자가 간곡하게 청하자 마음 좋은 난쟁이들은 동정심이 들어 그에게 관을 주었다. 왕자는 시종들에게 관을 어깨에 메고 나르게 했다. 그런데 시종들이 덤불에 걸려 넘어지면서 관이 흔들렸고 공주가 베어문 독이 된 사과 조각이 목에서 튀어나왔다. 눈을 뜬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공주는 관의 뚜껑을 열고 일어나더니 다시 산 사람으로 변했다. 어머나, 여기가 어디예요? 공주가 말했다. 왕자는 기쁨에 가득 차서 말했다. 당신은 내 곁에 있어요.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주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당신이 좋습니다. 나와 함께 내 아버지의 성으로 가요.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공주도 왕자가 마음에 들었으므로 왕자와 함께 갔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고도 성대하게 치러졌다. 결혼식에는 공주의 사악한 계모도 초대되었다. 계모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는 말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거울은 대답했다. 왕비여, 그대는 이곳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갓 왕비가 된 분은 그대보다 천배나 더 아름답습니다. 사악한 왕비는 저주를 퍼부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공포에 질린 채 저주의 말만을 계속 내뱉었다. 처음에는
결혼식에 가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젊은 왕비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결혼식장에 들어갔을 때 왕비는 백설공주를 알아보았다. 겁과 공포로 왕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미 철로 만든 신발이 석탄불 위에 놓여 있었다. 시종들이 집게로 신발을 가지고 와서 왕비 앞에 놓았다. 왕비는 붉게 달구어진 신발을 신어야만 했고 죽어서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어야만 했다. 흰색 뱀. 아주 오래전에 한 왕이 살았다. 왕의 현명함은 온 나라에 잘 알려져 있었다. 그가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가장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한 정갈이 바람을 타고 그에게로 전해지는 것 같다고 다들 속삭댔다. 그런데 왕에게는 참으로 기이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 매일 점심 때 식탁이 치워지고 난 뒤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가 믿는 시종을 시켜 종지 하나를 가지고 오게 했다. 종지에는 뚜껑이 덮여 있어서 아무도 시종조차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왕은 혼자가 될 때까지 종지를 열지도 않았으며 그 안에 든 것을 먹지도 않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종지를 치우던 시종은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종지를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흰 뱀이 들어있었다. 흰 뱀을 보고 시종은 먹어보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혀 한 조각을 잘라내서 입안으로 가지고 갔다. 혀에 뱀 고기가 닿는 순간 그는 창문 앞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내는 기이한 소근거림을 들을 수 있었다. 시종이 창가로 다가가서는 귀를 기울여 보니 참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참새들은 들판에서 그리고 숲에서 자기들이 들은 모든 이야기를 재재거리며 주거니 받거니 했다. 뱀고기가 그에게 짐승들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마침 이날 왕비는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도둑맞았다. 그리고 신뢰를 받아온 시종이 혐의를 쓰게 되었다. 왕과 왕비를 제외하고는 그만이 이 궁정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시종을 불러다 놓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다. 만일 내일까지 범인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유죄를 판단해 사형할 것이라고 으름장도 놓았다. 아무리 그가 자신은 무죄임을 탄원해도 소용이 없었고 여전히 왕은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는 궁정 뜰을 이리저리 거리며 어떻게 이 난관에서 빠져나올지 궁리하고 있었다. 오리들이 흐르는 물에 한적하게 나란히 앉아서는 부리로 깃털을 매끄럽게 닦으며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시종에게 들렸다.
그는 멈추어 서서 대화의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 어디를 뒤뚱거리며 다녔는지 어떤 좋은 먹이를 찾았는지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때 한 오리가 기분이 나쁜 듯 말했다. 속이 조금 더부룩해 왕비의 방 창문 밑에 있는 먹이를 급하게 먹느라 반지까지 삼켰지 뭐야. 시종은 단박에 오리의 목을 잡아채어 부엌으로 들고 가서는 요리사에게 말했다. 당장 이놈을 잡아라. 이놈이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랐네. 요리사는 예 대답하고서는 손으로 대략 오리의 무게를 재었다. 이놈 먹는데 용참 많이 썼네. 구워먹기 딱 좋은데요. 진작 구이가 되었어야 했는데. 요리사가 오리의 목을 자르고 내장을 빼내자 위에서 왕비의 반지가 나왔다. 시종은 가뿐하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다. 왕은 죄 없는 시종에게 부당하게 혐의를 씌운 것이 미안해서 그의 소원 하나를 들어줄 것이며 그가 원한다면 궁정에서 가장 높은 명예직을 주겠노라 약속했다. 시종은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다만 말 한 마리와 여행 경비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 구경을 하며 한동안 여행을 하고 싶었다. 왕은 청을 들어주었고 시종은 마침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연못을 지나다가 갈대에 걸려 물속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물고기 세 마리를 보았다. 사람들은 물고기가 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시종은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앞둔 물고기의 비탄을 들을 수 있었다. 시종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므로 말에서 내려 물고기 세 마리를 물속으로 풀어주었다. 물고기들은 기쁨으로 몸을 떨며 머리를 물 바깥으로 내밀고 외쳤다. 우리는 널 잊지 않을 거야. 언젠가 우리를 구해준 은혜를 갚을 거야. 시종은 계속 말을 타고 달렸다. 얼마가 지난 뒤 그는 달밑 모래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감지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개미 왕이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다. 저런 미육한 짐승을 데리고 다니는 인간들이 우리를 비켜 지나갈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둔한 말이 무거운 말발굽으로 내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단 말이다. 시종은 말을 돌길로 돌려서 개미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었다. 개미 왕은 감사하며 머리를 숙였다. 우리는 널 잊지 않을 거야. 은혜를 갚을 거라고. 얼마간 더 말을 타고 달렸을 때 그는 숲에 다다랐다. 까마귀 부부가 둥지 옆에 앉아서는 새끼들을 쫓아내고 있었다. 꺼져라, 이 지독한 새끼들아.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단 말이다. 너희들도 다 컸으니 알아서 먹을 거리를 구하라고. 불쌍한 새끼들은 땅 위로 던져져서는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우리더러 알아서 먹을 거리를 찾으라니요. 우린 아직 날 수도 없다고요. 굶어 죽는 거 말고 무슨 도리가 있나요? 착한 시종은 말에서 내리더니 말을 단칼로 베어서는 어린 까마귀들에게 먹이로 내주었다. 어린 새들은 깡충거리며 다가와서 배부르게 말고기를 쪼아먹고는 외쳤다. 우리는 널 잊지 않을 거야. 은혜를 갚을 거라고. 그때부터 시종은 걸어야만 했다. 한참을 걸었을 때 그는 큰 도시에 이르렀다. 거리는 시끄러웠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윽고 말을 탄 전령이 와서는 왕의 정가를 큰 소리로 외쳤다. 공주가 신랑을 구하고 있다.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만일 그러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리라. 공주를 본 시종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이 빠져 그만 모든 위험을 잊고 왕 앞에 나가서는 공주에게 청혼을 하겠다고 당당히 말했다. 그는 곧장 바다로 끌려갔다.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왕은 시종이 보는 앞에서 금반지를 바닷속으로 내던진 뒤 반지를 건져오라고 명령했다. 만일 반지 없이 물속에서 나온다면 너는 계속해서 바닷속으로 던져질 거야. 파도에 휩쓸려 죽을 때까지. 모두 젊은 시종에게 동정을 보내면서도 그를 혼자 바닷가에 남겨두고 가버렸다. 해변에 우두커니 서서 그는 어떻게 이 과제를 풀까 전전긍긍했다. 그때 불현듯 바다에서 물고기 세 마리가 헤엄을 치며 다가왔다. 바로 시종이 목숨을 구해준 물고기였다. 가운데에서 헤엄치던 물고기의 입에는 조개가 물려 있었다. 물고기는 해변에 서 있는 시종의 발끝 가까이로 조개를 가지고 왔다. 시종이 조개를 주워서 입을 여니 그 안에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환호성을 지르며 그는 반지를 왕에게 가지고 갔고 왕이 그가 그렇게 원하는 공주를 신부로 주기로 염원했다. 자만심 강한 공주는 그러나 과제를 해결한 사내가 저와 동등한 계급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는 그를 업신여기며 두 번째 과제를 풀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내려가서 직접 열 자루의 기장을 풀밭에다 흩뿌렸다. 이 기장을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다 주워 모아야 해요. 한 알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시종은 정원에 앉아서 어떻게 이 과제를 풀 수 있을지 궁리했고 그러나 아무런 방법도 떠올릴 수가 없었고 풀이 죽은 채 아침이 와서 죽음을 맞이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첫 햇살이 정원을 비추었을 때 그는 기장으로 가득 찬 자루 10개가 일렬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자루 속에는 기장이 작은 알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었다. 개미왕이 밤에 수천의 개미들을 데리고 와서 온 힘을 다하여
자루의 기장을 모았던 것이다. 직접 정원으로 온 공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시종이 과제를 해낸 것을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말했다. 아무리 그대가 두 가지 과제를 해결했다고는 해도 아직 내 신랑이 될 수는 없어요. 생명의 나무에 달린 황금 사과 하나를 내게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청혼을 받아들일게요. 시종은 생명의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길을 나서서는 다리에 힘이 허락할 때까지 앞으로만 걸어가려고 했다. 생명의 나무를 발견할 희망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벌써 새 왕국을 지나고 저녁 무렵 숲에 다다랐을 때 그는 나무 밑에 앉아 조금 잠을 자두려고 했다. 그때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황금사과 한 알이 그의 손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세 마리의 젊은 까마귀가 날아와서는 그의 무릎에 앉더니 말했다. 우리는 내가 배 골뭄에서 구해준 까마귀야. 이렇게 자라났어. 내가 황금사과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다를 건너서 세계의 끝으로 날아왔지. 그곳에 생명의 나무가 있거든. 그리고 사과를 따서 여기까지 왔어. 기쁜 마음으로 시종은 왕국에 도착해서는 공주에게 황금 사과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아무런 토도 달 수가 없었다. 둘은 생명의 사과를 나누어 먹었다. 그러자 공주의 가슴은 시종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올랐다. 그들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 때까지 누구도 방해받지 못하는 행복 속에서 오래오래 살았다. 황금새. 옛날에 한 왕이 살았다. 그의 성 뒤에 있는 아름다운 놀이 정원에는 황금 사과가 열리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사과가 익자 왕은 일일이 숫자를 세어두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사과 한 알이 모자랐다. 그 사실을 보고하자 왕은 밤마다 나무 밑에 경비를 세우라고 명령했다.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왕은 그 가운데 맏아들을 밤이 올 무렵 정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한밤중이 되자 그는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했다. 그 다음날 아침 역시 사과 한 알이 사라졌다. 그 다음날 밤에는 둘째 아들이 경비를 서야만 했다. 그도 첫째 아들과 마찬가지였다. 밤 12시 종이 울렸을 때 그는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사과 한 알이 모자랐다. 이번에는 셋째 아들 차례였다. 셋째 아들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왕은 셋째가 믿었지 않아 형들보다 못하리라고 여겼다. 하지만 결국 왕은 셋째가 경비를 서도록 허락했다. 셋째 왕자는 나무 밑에 누워 경비를 서며 쏟아져 내리는 잠을 온 힘을 다해서 참아냈다.
12시 종이 울리자 뭔가가 공기 속에서 살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셋째는 달빛 속에서 나무 쪽으로 날아오는 새 한 마리를 보았다. 새의 깃털은 황금으로 번쩍거리고 있었다. 새는 나무 위에 앉더니 사과 하나를 쪼았다. 그때 셋째가 새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새는 겨우 달아났지만 화살은 깃털을 맞췄고 황금 깃털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다. 셋째는 그것을 주워서는 다음날 아침 왕에게로 가져갔다. 그리고 지난 밤 그가 본 것에 대해 보고를 올렸다. 왕은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의견을 물었다. 주원자들은 이 깃털 하나가 왕국 전체보다 값이 더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깃털이 그렇게 값비싸다면 하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는 이 새를 통째로 가져야겠다. 큰아들이 길을 나섰다. 그는 자신의 현명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곧 황금새를 찾으리라고 확신했다. 얼마간 길을 걸었을 때 그는 숲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여우 한 마리를 보았다. 첫째는 곧 총을 끄집어내어 여우를 겨냥했다. 여우가 애원했다. 날 쏘지 마. 내가 유익한 조언을 들려줄 테니. 황금새를 찾아가는 길이지. 너는 오늘 밤 한 마을에 도착할 거야. 그 마을에는 두 개의 주막이 마주보고 있을 거고 그중 하나는 불빛이 밝고 흥겨움으로 가득할 거야. 하지만 그곳으로는 가지 마. 좀 허름하게 보이더라도 다른 집으로 가. 참나? 멍청한 짐승이 내게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겠냐고. 첫째는 비웃으면서 총으로 여우를 쏘았지만 마치지는 못했다. 여우는 꼬리를 쭉 뻗고는 재빨리 숲속으로 도망갔다. 첫째는 계속 길을 갔고 저녁 무렵 한 마을에 도착했다. 두 주막이 마주보고 서 있는 마을이었다. 한 주막에서는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뛰고 구르며 즐겁게 즐기고 있었다. 다른 한 주막은 허름하고 어두침침해 보였다. 내가 바보냐? 저러 거지 같은 주막을 가게. 이렇게 좋은 주막을 내버려 두고 말이야. 그래서 첫째는 재미나 보이는 주막으로 갔고 그 안에서 흥청망청 노느라 새와 아버지 그리고 모든 좋은 가르침을 깡그리 잊어버렸다. 시간이 지나가도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둘째가 길을 떠나 황금새를 찾기로 했다. 첫째처럼 둘째도 길에서 여우를 만났고 좋은 조언도 들었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둘째는 두 주막까지 갔다. 형이 환성이 흘러나오는 첫 번째 주막의 창가에 서서 그를 불렀다. 둘째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직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곳에서 흥청거렸다. 다시 시간이 갔다. 막내도 길을 떠나서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고 싶었으나 아버지는 허락하려 하지 않았다. 아무 소용없어. 막내는 제 형들보다도 못할 거야. 무슨 문제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지도 못할걸? 제일 모자란 녀석이니. 왕은 그렇게 생각했으나 아들이 계속 성화를 하자 떠나라고 승낙하고야 말았다. 이번에도 숲 앞에 여우 한 마리가 앉아있다가 셋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더니 좋은 조언을 해주겠다고 했다. 막내는 마음씨가 좋았다. 불안해하지 마, 여우야. 내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 나를 살려준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내 꼬리 위에 올라타렴. 그가 꼬리에 올라타자마자 여우는 달리기 시작했다. 돌과 나무 등걸을 지나 바람 속에서 머리카락이 휘파람을 불 만큼 빠른 속도로 달렸다. 마을에 도착하자 여우는 막내를 내려주었다. 막내는 여우의 친구를 따라서 한눈을 팔지 않고 허름해 보이는 여관으로 들어가 편안하게 하룻밤을 잤다. 그 다음날 아침 들판에 이르러 보니 여우가 이미 앉아서 막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려고 왔어. 그냥 곧장 가기만 해. 그러면 어떤 성에 도착할 거야. 그 앞에는 한 무리의 병사들이 누워 있을 거고. 하지만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가. 군인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을 테니까. 그들 사이로 똑바로 걸어서 성으로 들어가. 모든 방을 다 지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황금새가 든 나무 세 장이 걸려있는 작은 방에 도착할 거야. 그 옆에는 금으로 만든 빈 세 장이 있을 거고. 하지만 새를 허름한 세 장에서 끄집어내서 화려한 세 장에 넣지는 마. 그렇게 했다가는 내게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테니 조심하라고. 그 말을 한 다음 여우는 다시 꼬리를 길게 뻗었고 막내는 그 위에 앉았다. 돌과 나무 등걸을 지나 바람 속에서 머리카락이 휘파람을 불 만큼 빠른 속도로 여우는 달렸다. 성에 다다르니 모든 것이 여우가 알려준 그대로였다. 그는 황금새가 든 나무 세 장이 걸려있는 방에 도착했다. 황금 세 장은 그 옆에 있었고 황금사과 세 알이 방 안에서 뒹굴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를 평범하고 허름한 세 장에 넣어두다니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막내에게 그만 생겨나고 말았다. 그는 세 장을 열어서는 새를 끄집어내어 황금 세 장에 넣어버렸다. 그때였다. 새가 귀청을 찢을 듯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군인들이 깨어났고 방 안으로 밀려들어와
막내를 잡아서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 다음날 그는 법정에 세워졌고 모든 것을 시인했으므로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다. 하지만 왕은 조건 하나를 달고 그를 사면해 주겠다고 했다. 만일 그가 바람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는 황금 말을 데리고 온다면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황금 새까지 선사하겠다는 것이었다. 막내는 길을 나섰지만 슬픔에 잠겨 한숨을 내쉬었다. 어디에서 황금 말을 찾는단 말인가?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는 길 위에 앉아 있었다. 그것 봐. 내 말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 어떻게 황금 말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알려줄게. 이대로 곧장 가. 그러면 마구간에 황금 말이 서 있는 성에 도착할 거야. 마구간 앞에는 말을 돌보는 이들이 누워 있을 거고 하지만 코를 골며 자고 있을 테니 너는 아무 문제 없이 황금 말을 데리고 나올 수 있어. 하지만 명심해. 말 위에 허름한 나무와 가죽으로 된 안장을 올려주어야 해. 그 옆에 있는 황금 안장 말고.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그 말을 한 다음 여우는 꼬리를 내밀었고 막내는 그 위에 앉았다. 돌과 나무 등걸을 지나 바람 속에서 머리카락이 휘파람을 불 만큼 빠른 속도로 여우는 달렸다. 모든 것이 여우가 말한 대로였다. 막내는 황금 말이 서 있는 마구간에 도착했다. 하지만 허름한 안장을 말 위에 얹으려니 망설여졌다. 이렇게 멋진 놈에게 허름한 안장을 얹어주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놈에게 걸맞은 안장을 주어야지. 하지만 황금 안장이 몸에 닿자마자 황금 말은 큰 소리로 힝힝거리기 시작했다. 마구간을 돌보는 이들이 깨어나 막내를 잡아서는 감옥에 던졌다. 그 다음날 아침 법정에서 막내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왕은 사면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덤으로 황금 말까지 선물하겠다고 했다. 만일 막내가 황금성에 있는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온다면 말이다. 무거운 가슴으로 막내는 길을 나섰다. 다행히도 그는 신실한 여우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내가 불행하든 말든 내버려 두어야 하지만 불쌍하니 한 번만 더 도와주마. 이 길이 너를 황금성까지 이끌어줄 테니 곧장 가. 저녁이면 성에 도착할 거다. 모두가 잠이 드는 밤이 되면 공주는 목욕을 하기 위해 목욕탕으로 갈 거야. 공주가 안으로 들어가면 덮치고 입맞춤을 해. 그러면 공주는 널 따라올 거야. 그렇게 공주를 데리고 오면 돼. 하지만 공주가 마지막으로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해도
절대로 그 말을 들어주어서는 안 돼. 그랬다가는 내 처지가 사나워질 거야. 여우는 다시 꼬리를 뻗었고 왕자는 그 위에 올라탔다. 돌과 나무 등걸을 지나 바람 속에서 머리카락이 휘파람을 불 만큼 빠른 속도로 여우는 달렸다. 막내가 황금성에 도착해 보니 모든 것이 여우가 말한 대로였다. 그는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모든 이들이 깊이 잠이 들고 아름다운 공주가 목욕탕으로 향했을 때 그는 공주를 덮쳐 입맞춤을 했다. 공주는 그와 함께 기꺼이 가기는 하겠지만 그 전에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다. 막내는 처음에는 그 청을 거절했으나 공주가 더 서럽게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고 간청하자 어쩔 수 없이 공주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공주가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가자마자 아버지와 성의 모든 이들이 깨어났고 막내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그 다음날 아침 왕은 그에게 말했다. 내 목숨은 이제 끝이다. 하지만 내가 이 창문 앞에 서 있는 산을 허문다면 자비를 얻게 될 거야. 이 산 때문에 저 너머를 볼 수 없거든. 내가 8일 안에 이 일을 해낸다면 내 딸을 주겠다. 막내는 쉬지 않고 흙을 파고 삽질을 했다. 7일이 지났지만 산은 한 귀퉁이도 허물어지지 않았다. 막내는 슬펐고 모든 희망을 잃고는 망연자실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여우가 나타났다. 내가 너를 돌보아 준 게 다 헛일이구나. 가. 그리고 조금 잠을 자두렴. 내가 너를 위해 이 일을 해줄 테니. 그 다음날 아침 막내가 일어나서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을 때 산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막내는 기쁨에 넘쳐 왕에게로 가서는 제시한 조건을 이행했노라 보고했다. 왕은 약속을 했으므로 그 말을 지켜야 했고 딸을 막내에게 주어야만 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신실한 여우가 그들에게로 왔다. 가장 좋은 걸 가지긴 했지만 황금성에서 온 공주에게는 황금 말이 어울리지. 황금 말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지? 먼저 너를 황금성으로 보낸 왕에게 공주를 데리고 가. 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야. 그리고 황금 말을 기꺼이 주기 위해 내 앞으로 데리고 올 거다. 말이 내게로 오면 주저 말고 올라타.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며 모두와 악수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주에게 손을 내밀어. 공주의 손을 잡으면 한 번에 공주를 끌어올려서 말에 태우고 얼른 도망가. 누구도
황금 말을 따라오지 못해. 말은 바람보다 빠르거든. 다행히도 모든 것이 여우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고 막내는 공주를 황금 말에 태우고 달렸다. 여우는 계속 그에게 조언을 했다. 이제 내가 황금새를 얻도록 도와줄게. 황금새가 사는 성 가까이에 도착하면 공주를 말에서 내리게 해. 내가 공주를 보호할게. 너는 황금 말을 타고 성의 마당으로 가. 황금 말을 타고 들어오는 너를 보면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내게 황금새를 데리고 올 거야. 새장을 손에 넣자마자 말을 타고 도망쳐. 그리고 우리에게로 와서 공주를 데리고 가. 이 일이 성공하자 여우는 막내에게 말했다. 이제 내 도움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해.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우리가 저 숲에 도착하면 날 총으로 쏘아서 죽여. 그리고 내 머리와 발을 잘라줘. 그게 보답이라고? 그런 일을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난 너를 떠날 수밖에 없어. 떠나기 전에 충고 하나 더 해줄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해. 교수대에 걸린 고기를 사지 말고 우물 가장자리에는 앉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여우는 숲으로 사라졌다. 정말 이상한 놈이야. 그런 괴상한 망상을 품다니. 누가 교수대에 걸린 고기를 산담? 그리고 우물 가장자리에 앉는 일은 꿈조차 꾸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공주를 말에 태우고 달렸다. 길은 다시 형들이 머무르고 있는 마을로 그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북적이고 시끄러웠다. 무슨 일이냐고 막내가 물으니 사람들은 두 남자가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 형이 바로 사형수였다. 형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탕진한 듯했다. 막내는 그들을 풀어줄 수 없냐고 물었다. 돈을 낸다면야. 하지만 저렇게 나쁜 놈들에게 돈을 쓰려고? 막내는 더 생각하지도 않고 돈을 지불했다. 그들이 풀려나고 난 뒤 모두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은 여우를 처음 마주쳤던 숲에 도착했다. 숲은 서늘하고 편안했다. 해가 뜨겁게 달아올랐으므로 두 형은 말했다. 우리 우물 옆에서 조금 쉬다 가자. 먹고 마시기도 하고. 막내도 찬성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여우의 충고를 잊어버리고 우물가에 앉고 말았다. 어떤 사악한 의도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두 형은 그를 우물 안으로 밀어버렸고 공주와 말 그리고 새를 빼앗아서는 집으로 향했다. 황금새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황금 말 그리고 황금성에서 온 공주도 데리고 왔답니다.
아버지는 기뻐했으나 말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새는 노래하지도 않았으며 공주는 앉아서 울기만 했다. 그러나 막내는 죽지 않았다. 우물은 다행히도 말라 있었고 부드러운 이끼 위로 떨어져서 다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다시 우물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이 불운의 순간에도 신실한 친구인 여우는 잊지 않고 막내에게로 뛰어왔다. 그리고 충고를 잊어버린 그를 꾸짖었다. 하지만 널 그대로 둘 수는 없어. 다시 우물에서 나오도록 도와줄게. 여우는 막내에게 꼬리를 잡고 단단히 붙들라고 하고는 그를 공중으로 끌어올렸다. 너는 아직 모든 위험에서 벗어난 게 아니야. 내 형들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숲 군데군데에 경비원들을 풀어놓았어. 내가 나타나면 그들은 널 죽일 거야. 마침 어느 가난한 남자가 길 위에 앉아 있었다. 막내는 옷을 그 남자와 바꾸어 입고 왕의 궁정에 도착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새는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고 말은 다시 먹기 시작했으며 공주는 울기를 그쳤다.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공주가 대답했다. 저도 몰라요. 그렇게 슬펐는데 이제는 이렇게 기쁘네요. 꼭 내 진짜 신랑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요. 두 형은 입만 뻥끗해도 죽이겠다고 공주를 위협했으나 그녀는 있었던 모든 일을 왕에게 들려주었다. 왕은 궁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막내도 왔다. 넉마를 걸친 가난한 남자로 나타났지만 공주는 금방 막내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다. 사악한 두 형은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고 막내는 공주와 결혼해서 왕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런데 불쌍한 여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막내는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여우를 만났다. 너는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가졌구나. 하지만 내 불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를 자유롭게 해줄 힘이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죽여서 머리와 발을 잘라달라고 애원했다. 막내는 마침내 여우의 뜻대로 해주었다. 곧 여우는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름 아닌 공주의 오빠였다. 드디어 마법에서 풀려난 것이다.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되었고 셋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지냈다. 고양이와 쥐와 동거. 고양이가 쥐와 사귀게 되었다. 고양이는 자신의 사랑과 우정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었고 마침내 쥐도
고양이와 살림을 꾸리는데 동의했다. 고양이가 말했다. 그런데 말이지, 우리는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거야. 너처럼 작은 쥐가 먹이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해. 끝내는 덫에 걸리고 말 테니까. 쥐는 이 훌륭한 조언에 동의했고, 그들은 굽기름이 든 작은 단지를 샀다. 하지만 단지를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고양이가 꾀를 냈다.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는 것 같아. 그곳에서는 누구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을 테니. 우리 단지를 제단 밑에 숨겨두자. 정말 필요할 때까지 만지지도 말고. 단지는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고양이는 기름을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 되었으므로 쥐에게 간청했다. 작은 쥐야, 내게 정갈이 왔구나. 내 조카 아이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말이야. 사촌이 하얀 털에 갈색 무늬가 있는 예쁜 아들을 낳았는데 내게 세례식에 와달래. 오늘 외출을 할 테니 혼자 집안일을 할 수 있겠니? 그럼 그럼, 가도 되고 말고. 뭔가 좋은 걸 먹으면 날 생각해줘. 달콤하고 붉은 세례식 포도주를 나도 한 방울쯤 마셨으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다. 고양이는 조카가 없었고 대부가 되어달라는 청도 받지 않았다. 고양이는 그 길로 교회로 가서는 살금살금 기름단지에 다가가 기름을 핥기 시작했고 기름막을 다 먹어치워 버렸다. 그러고는 또 다른 기회를 궁리하며 지붕 위를 산보했고, 그 후에는 해를 향해 길게 몸을 뻗고는 기름 단지가 생각날 때마다 수염을 닦았다. 마침내 고양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저녁이었다. 쥐가 물었다. 집으로 돌아왔구나. 즐거운 하루였지? 그럼 좋았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었니? 기름막을 벗겼네. 고양이는 건성으로 말했다. 기름막을 벗겼네라고? 참 이상하고 진기한 이름도 다 있구나. 내 집안에서 자주 지어주는 이름이니? 더 심한 이름도 있는걸. 내 대부 이름인 빵 부스러기 도둑보단 낫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고양이는 기름이 먹고 싶었다. 고양이가 쥐에게 말했다. 너 혼자서 집안일을 돌볼 수 있겠니? 나 두 번째로 대부가 되어야 한단다. 목에 흰 고리가 있는 녀석이 태어났어. 이 부탁을 거절할 수 있어야지. 마음 좋은 쥐는 다시 승낙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도시의 장벽 뒤로 숨어들어서는 교회로 갔다. 그리고 기름단지에 든 기름을 반이나 먹어치웠다.
직접 먹어보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건 없지.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했고 오늘 일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다. 고양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쥐가 물었다. 아이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주었니? 반은 없앴네. 반은 없앴네? 그런 이름은 내 평생 들어본 적도 없어. 성인 달력에도 없을걸? 내기에도 좋아. 고양이는 곧 다시 그 맛있는 기름을 생각하며 침을 질질 흘렸다. 모든 좋은 일은 세 번 일어나나 봐. 나 다시 대부가 되어달라는 청을 받았어. 이번에는 아주 새까만 놈인데 발만 하얗다고 하더라. 발 말고는 몸뚱이에 하얀 털이 한 올도 없다는군. 그런 털을 가진 고양이는 몇 년 동안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하대. 나 다녀와도 될까? 기름막을 벗겼네. 반은 없앴네. 정말 이상한 이름이야. 생각 많이 하게 만드네. 넌 하루 종일 진회색 털코트를 입고 머리채를 길게 늘어뜨린 채 집에만 앉아있잖아. 그게 널 예민하게 만드는 거야. 이래서 낮에는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쥐는 고양이가 없는 동안 집 안을 치우고 정리정돈을 했다. 하지만 군것질을 좋아하는 고양이는 단지에 든 기름을 다 먹어치웠다. 다 먹어치워야 더 먹을 생각이 없어지지. 고양이는 중얼거리며 부른 배를 안고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곧바로 쥐는 고양이에게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물었다. 이 이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다 없앴네야. 다 없앴네. 세상에, 이건 내가 들어본 이름 가운데 제일 이상한 이름이네. 글자로 쓰인 건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니, 그 이름 뜻이 뭐야? 쥐는 고개를 저으며 몸을 오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고양이를 대부로 부르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바깥에서 아무런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어지자 쥐는 저장해놓은 기름을 떠올렸다. 와, 고양이야. 우리가 저장해놓은 기름단지를 찾으러 가자. 맛있을 거야. 그럼 그럼 내 섬세한 혀를 창문 바깥에 내놓고 공기를 맛보는 것처럼 맛있을 거야. 둘은 길을 나섰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단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단지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쥐가 말했다. 아이고, 이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네. 오늘에야 내가 얼마나 진정한 친구인지 밝혀졌구나. 내가 다 먹어치웠지. 대부로 선다면서. 처음에는 기름막을 벗겼네. 반쯤 없앴네. 그 다음... 조용히 해. 한마디만 더 하면 너를 잡아먹을 거야. 다 없앴네. 불쌍한 쥐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고 말았다. 고양이는 한달음에 쥐 앞으로 튀어서는 쥐를 잡아 입 안으로 넘기고 말았다. 자, 보라고.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포도밭에 묻혀있는 보물. 옛날 어느 마을에 넓은 포도밭을 가진 농부가 내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하는 데 힘이 부쳤지만 그러나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갈고 포도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꿨습니다. 종일토록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도 아들들은 빈둥거리고 놀고 먹으며 잠만 잘 뿐 아버지 일을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로 시간을 보냈고 둘째 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누워서 빈둥거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넷째 아들은 아버지가 담가서 창고에 보관해둔 포도주를 꺼내다가 밤낮 가리지 않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늘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내 아들을 보고 화를 내거나 미워하기보다는 너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내 아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너희들이 포도밭을 돌보지 않으면 머지않아 포도밭이 황폐해져 더 이상 포도를 딸 수 없게 된단다. 이제는 그만 놀고 정신 차려서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러나 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건성건성 들으며 딴청만 피워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 탓인지 자주 피로한 기색을 보이다가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이제 일어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의식이 있을 때 해둘 말이 있어서 이렇게 불렀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내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물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평생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포도밭에 묻어두었다. 뭐라고요? 포도밭에 무얼 묻었다고요? 내 아들은 의식이 희미해진 아버지가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지 아버지의 귀에다 입을 바짝 대고 소리쳤습니다. 포도밭 어디에다 무얼 묻어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큰 소리로 물었지만 더 이상 아버지의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방금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끝까지 해주시고 가셔야지. 그냥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돌아가신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밭에 묻어둔 것이 보물일 것이라 여기고 이튿날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괭이와 삽, 그 밖에 집에 있는 연장이란 연장은 모두 들고 나와 쉴 새 없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아휴 힘들다.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로 땅에 보석을 묻어두었을까? 아무리 땅을 파헤쳐도 보물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자 내 아들은 저마다 투덜거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고 포도밭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이 보물을 찾을 욕심으로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포도밭을 파헤쳤다가 덮어서 다져준 덕분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풍성하게 담아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겨울에 그 포도주를 내다 파니 실로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내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포도밭에 묻어둔 귀한 보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우리 앞으로는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의족해 지내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일 테니까. 회초리와 형제들. 어떤 농부가 아들 셋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은 시도 때도 없이 서로 헐뜯고 싸움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첫째와 둘째가 싸우고 어떤 날은 둘째가 셋째와 싸우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첫째와 셋째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형제 간에 서로 위해줘도 못할 텐데 날마다 그렇게 싸우기만 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농부는 틈만 나면 아들들을 타일렀지만 조금도 달라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하루는 아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회초리 한 묶음을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들은 아버지가 꺼내놓은 회초리를 보자 겁을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리니까 회초리로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10개쯤 되는 회초리 묶음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회초리 묶음을 한 번에 부러뜨려 보아라. 아이들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꺾어보려고 길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하나씩 꺾어보아라. 농부는 한 대 묶은 회초리를 풀며 말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이 그것을 꺾어보았습니다. 별로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쉽게 꺾어졌습니다. 다음에 둘째 아들이 꺾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쉽게 꺾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도 별것 아니라는 듯이 꺾어보였습니다. 형제들은 신이 나서 10가지를 모두 다 꺾어버린 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형제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회초리를 하나씩 흩어놓으면 누구라도 쉽게 부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회초리를 한 대 묶어놓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부러뜨리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한 마음이 돼서 힘을 합하면 한 대 묶여진 회초리처럼 아무도 너희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하나씩 잘 각각 흩어져서 싸움만 해대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무시하고 얕보게 된단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날마다 싸움이나 하면서 제멋대로 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농부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그제야 크게 깨닫고 그 후로는 서로 도우며 의족해 지냈다고 합니다. 부잣집 아들과 제비.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하며 키운 탓인지 돈을 쓰며 노는 일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부자 부부는 차례대로 세상을 떠났고 그 많은 재산은 철없는 아들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많은 재산이 모두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돈을 쓴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 정말 살맛이 나는군. 그때부터 아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날마다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놀기만 할 뿐 재산을 관리하거나 늘리는 일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던 재산이 점점 줄어들어 드디어는 살고 있던 집까지 남의 손에 넘어가고 가진 것 하나 없이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 추운 겨울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두툼한 털 외투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추위에 얼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아는 친구들을 찾아갔지만 돈을 물쓰듯이 쓸 때 사귀었던 친구들은 모두 그를 외면하거나 귀찮아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겨울날 화창한 볕을 쬐이며 정처 없이 걷고 있는데 예전에 살던 그 지붕 집 위로 제비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 제비 아닌가? 날이 이렇게 따뜻한 걸 보니 봄이 왔나 보군. 그러나 그 제비는 지나치게 일찍 찾아온 철 이른 제비였습니다. 봄이 되었으니까 이제 털 외투는 필요 없겠는걸? 그렇다면 이걸 팔아서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는 재빨리 외투를 벗어들고 시장으로 달려가 유일하게 돈이 되는 재산인 외투마저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술까지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날씨가 또다시 추워졌습니다. 어이구 추워.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이게 웬 추위람? 날씨가 미쳤나?
그는 덜덜 떨며 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얼어 죽은 제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비야, 내가 죽은 것도 안 됐지만 너 때문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얼어 죽게 되었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돌이키기엔 이미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제비와 새들. 새를 잡을 때 사용하는 끈끈이가 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끈끈이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자 그것을 본 나이 지긋한 제비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저 끈끈이 나무가 자라서 끈끈이가 나면 사람들이 그걸로 우리 새들을 잡을 텐데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지? 그래서 혼자서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새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회의를 연다는 안내문이 붙자 여러 새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모여서 한다는 것이 무엇이오? 저마다 한마디씩 물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제비는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오. 그러자 새들이 반문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나이 지긋한 제비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끈끈이 나무는 넝쿨이 되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살고 있어.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에서 떼어버리면 저절로 죽고 말 것이요. 따라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떼어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요. 그렇지만 그렇게 귀찮은 일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새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댔습니다. 그게 싫다면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긴 하오. 새들이 기세등등하게 따지고 들자 나이 지긋한 제비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들어보기나 합시다. 새들은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나이 지긋한 제비를 채근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해 보는 것이요. 끈끈이로 우리를 잡지 말아달라고 말이오. 제비가 나머지 방법을 말하자 새들은 또다시 빈정거리며 한마디씩 해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부탁을 들어줄 것 같소? 부탁하고 싶거든 혼자 가서 해보시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이 지긋한 제비 혼자서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끈끈이로 불쌍한 새들을 잡지 말아주세요. 제비의 하소연을 들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는 참 신통한 새로구나. 다른 새들을 위해 이렇게 찾아와 그런 부탁을 다하다니. 제비의 착한 마음씨에 감탄한 그 사람은 제비를 자기 집에 불러들여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 다른 새들은 사람에게 잡혀 먹히기도 했지만
제비만은 사람과 친구가 되어 가족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엉엉 억울해. 호랑이와 곰이 숲속 한가운데서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호랑이와 곰 사이에는 새끼 토끼 한 마리가 오도 가도 못한 채 벌벌 떨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먼저 본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봤다고. 호랑이와 곰은 새끼 토끼를 서로 자기가 먼저 보았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호랑이와 곰은 한참 동안 으르렁거리면서 물고 뜯고 할퀴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둘은 힘이 비슷했기 때문에 좀처럼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여우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히히, 싸우느라 정신들이 없군. 그렇다면 여우는 호랑이와 곰이 싸우는 틈을 타서 잽싸게 새끼 토끼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거기 안 서? 못된 놈아, 우리 토끼 내놔라. 잠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호랑이와 곰이 냅다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싸움을 하느라 지친 호랑이와 곰에게는 쫓아갈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연한 짓을 했군. 싸움은 우리가 실컷 하고 여우만 좋은 일 시켰으니. 어휴, 망신스러워. 호랑이와 곰은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답니다. 뱀의 머리와 꼬리. 뱀 한 마리가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풀숲을 헤쳐보기도 하고 장애물이 나오면 피하기도 하면서 이곳저곳을 한참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갑자기 멈춰서려고 버둥거리면서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머리야, 잠깐만 멈춰서 내 말 좀 들어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있으려 했는데 이제는 그냥 더 이상 못 참겠어. 꼬리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난 말이야,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늘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도 내 마음대로 쉬어본 적이 없잖아. 항상 내가 가는 대로 질질 끌려 다니기만 해야 하니 이건 너무 공평하지 못한 건 아니야? 여태까지 아무 불평이 없던 꼬리가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하니 머리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기가 막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지금이 그런 말을 할 때냐? 먹이를 찾으러 부지런히 다녀도 될까 말까 한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빨리 움직이자. 꼬리는 자신이 힘들게 말을 꺼냈는데 머리가 진지하게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는 항상 내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우리가 하는 역할을 바꾸도록 해. 나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넌 눈도 없고 귀도 없잖아. 뿐만 아니라 뇌도 없고 먹이를 잡아도 먹을 입조차 없잖아. 내 말처럼 우리는 한 몸이니까. 내가 먹는 것도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몸 모두를 위한 거잖아. 또 너와 나의 역할을 바꾸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또 그 소리야. 늘 입만 열면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모두 너만을 위하는 거였잖아. 먹이를 잡아도 맛있게 먹는 것은 너뿐이잖아. 안 그래? 꼬리가 조금도 굽히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자 머리도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모한 일인 것이 분명했지만 해달라는 대로 한번 해줘서 다시는 지금과 같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전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해봐. 내가 앞장을 서면 내가 따라갈게. 꼬리는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더니 먼저 앞장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가는 길 바로 앞쪽에 개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꼬리는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작정 앞으로만 가던 꼬리는 그만 개울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꼬리는 머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개울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꼬리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던 꼬리가 이번에는 가시덤불 속에 빠졌습니다. 나무가시가 온 몸을 찌르자 그때서야 꼬리는 가시덤불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점점 가시덤불 속으로 깊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머리가 애를 써서 가시덤불 사이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꼬리는 역할을 되돌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오기를 부리듯이 무작정 앞으로 나갔습니다. 앞에 불이나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꼬리는 그냥 불 속으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몸이 뜨거워져서야 꼬리는 자신이 불 속으로 들어간 것을 깨닫고 우왕좌왕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구나 주위까지 깜깜해져서 방향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위험을 느낀 머리가 길을 쓰며 불 속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빠져나오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점점 불길이 거세지면서 뱀의 몸이 불에 타기 시작하자 머리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꼬리 때문에 머리까지도 애꿎게 죽은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 겁이 무척 많고 소심한 성격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성격이 활달했고 씩씩했습니다. 성격이 활달한 아들은 무엇보다도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사냥을 나간 아들이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거참, 참으로 고약한 꿈이구나. 그렇지만 그 꿈에서처럼 우리 애가 사냥을 나갔다가 사자에게 잡아먹히면
큰 일이 아닌가? 당분간은 사냥하러 가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냥을 가지 말라고 한다 해서 고분고분 말을 들을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노인은 지붕 위에 새로 방을 지은 다음 사냥을 하러 가지 못하도록 아들을 그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키면서 아들이 심심해하지 않도록 맛있는 음식과 함께 아들이 좋아하는 짐승들의 그림을 벽에 붙여주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아들은 짐승들의 그림을 보고 있자니까 사냥을 하던 광경이 떠올라 더욱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아들은 총 쏘는 신용을 하며 사자의 그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밉살스러운 사자야, 내 놈이 우리 아버지 꿈에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 같은 방에 갇혀있게 됐단 말이다. 내 놈에게 화풀이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들은 주먹을 쥐고 그림 속의 사자 눈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너무 세게 나가는 바람에 그만 기둥에 박힌 나뭇가시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에 독이 묻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독은 이내 아들의 온몸으로 퍼졌고 아들은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다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 아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에게 닥칠 불운을 막으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허사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림 속의 사자이기는 하지만 공교롭게도 사자 때문에 아들이 죽고 만 것을 보면 그렇게 죽을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도둑으로 키운 어머니. 손버릇이 나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의 방 책상 위에 보지 못하던 필통이 놓여있자 어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 예, 그것은 내 필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났니? 아이는 머뭇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애 것을 가져온 거야. 그런데 아이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애그 신통해라. 내 필통이 너무 낡아서 마침 새 것을 사주려고 했는데 정말 잘 됐구나. 아이는 처음에는 혼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칭찬을 해주니까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아이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나쁜 일인 줄만 알았는데 도리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는 외투 한 벌을 또 훔쳐왔습니다. 애그 기특해라. 그렇잖아도 외투가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정말 잘 됐구나.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물건을 훔쳐올 때마다 어머니가 칭찬을 하자 아이는 날이 갈수록 도둑질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자라 어른이 되었고 배짱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남의 집 소를 여러 마리씩 훔쳐오는가 하면
값비싼 보석도 훔쳐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붙잡혀서 결박을 당한 채 형장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그 이 녀석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아들은 군중 속에 섞여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따라오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관리들은 죄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재빨리 찾아 아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어 아들 옆으로 바짝 다가가서 아들 입 가까이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냅다 이빨로 물어뜯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아, 지금 애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놀란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필통을 훔쳐왔을 때 왜 저를 때리고 혼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를 혼내면서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말렸더라면 제가 이렇게 흉악한 도둑놈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미 개와 새끼 개. 어미 개가 새끼 개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새끼 개들에게 걸음마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미 개는 시범을 보여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끼 개가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자꾸 옆으로 걷는 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어미 개가 새끼 개를 불러놓고 타일렀습니다. 얘야, 너는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왜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옆으로 걸어가니? 똑바로 걷는 것이 보기에 훨씬 더 좋다. 이제부터는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걷도록 해라. 그러자 새끼 개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걷는 것과 똑같이 했어요. 만약 제가 똑바로 걷지 않았다면 똑바로 걷는 법을 저에게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도 엄마처럼 걸을게요. 정말 약속드려요. 어미 개는 똑바로 걸어보려고 가진 애를 다 썼지만 발이 자꾸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발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난감해진 어미 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새끼 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종달새 지혜. 보리가 잘 여문 보리밭에서 종달새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어미새는 먹이를 구하러 나갈 때마다 새끼 새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곤 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있었던 일이나 소식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기억해뒀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모두 이야기해줘야 된단다.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늘 잘 살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미새가 먹이를 구하러 나갔을 때 보리밭 주인이 보리의 상태를 보러 와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웃 사람들을 불러 이 보리를 거두어 드려야겠군. 어미새가 돌아오자 새끼 새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자기들을 딴 곳으로 옮겨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단다. 만약 밭주인이 이웃 사람들을 믿고 있다면 말이다. 며칠이 지난 후 보리밭 주인이 아들과 함께 또 나타났습니다. 햇살이 한층 뜨거워져서 보리 이삭이 있는 대로 벌어졌는데도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해서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꿈을 대고 있을 수 없겠는데? 이웃 사람들을 믿고 있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겠어. 친척들을 불러야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삼촌들과 사촌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내일부터 보리밭을 베도록 하자. 전보다도 더욱 놀란 새끼 새들은 어미새가 먹이를 구해서 돌아오자마자 밭 주인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미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뿐이라면 별로 놀랄 것이 없단다. 왜냐하면 친척들은 자기들의 일도 바쁘기 때문에 제때 올 수 없는 거다. 하지만 요 다음에는 특별히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 그리고는 반드시 내게 알려줘야 한다. 그 다음날 어미새가 밖으로 나가고 없을 때 또 다시 아들을 동행한 밭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보리 이삭에서 떨어진 보리알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밭주인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지 숨을 몰아쉰 다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웃사람이나 친척들을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당장 가서 사람을 알아보거라. 품삯은 넉넉히 준다고 하고 일꾼들과 같이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보리를 베도록 하자. 어미새가 먹이를 구해서 돌아오자 새끼 새들은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어미새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큰일 난 거지? 엄마, 우린 이제 어떡해? 그러자 어미새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한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만단다. 박쥐와 족제비. 어느 날 밤, 어두운 밤에만 날아다니는 박쥐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족제비가 나타나서 박쥐를 잽싸게 잡아챘습니다. 박쥐는 족제비에게 살려달라고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족제비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너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하늘을 나는 새는 절대로 살려줄 수 없어. 평소의 새들을 몹시 미워한 이 족제비는 박쥐의 애원을 외면했습니다. 족제비님, 잘 보세요. 저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에요. 저는 원래 쥐란 말입니다. 박쥐가 붙들고 늘어지며 족제비에게 사정을 하자 족제비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내가 쥐라고? 어디 보자. 자세히 살펴보니 박쥐의 말대로 쥐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에 족제비는 박쥐를 놓아주었습니다. 족제비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건진 박쥐는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땅에 내려앉았던 박쥐는 다른 족제비에게 또다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박쥐는 손을 싹싹 비비며 빌었습니다. 족제비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너는 쥐처럼 생겼으니 살려줄 수가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쥐를 제일 싫어하거든. 쥐를 제일 싫어한다는 족제비의 말을 들은 박쥐는 재빨리 날개를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족제비님, 저는 쥐가 아니고 새예요. 자, 제 날개를 좀 보세요. 그리고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쥐라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어요? 그래? 어디 보자. 족제비는 박쥐의 날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날개가 있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그래서 박쥐는 또다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도둑과 수탉. 도둑들이 물건을 훔치러 어느 집에 슬며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훔쳐갈 만한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쉬워서 주변을 둘러보니 수탉 한 마리가 시렁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데 이거라도 가져가서 잡아먹어야지. 도둑들은 시렁 위에 수탉을 달랑 들고 그들의 소굴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도둑들이 수탉을 잡아먹으려고 목을 비틀자 수탉이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훔쳐갈 물건이 있었다면 너를 잡아오지는 않았겠지. 다 너의 운명이라 여기렴. 도둑 중 하나가 수탉에게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해요. 저는 늘 짐승 편이 아니라 사람 편을 들었는데 이렇게 사람에게 잡혀 죽어야 하다니 정말 억울해요. 수탉이 고래고래 악을 쓰며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뭐? 사람 편? 어째서 내가 사람 편이었다는 거냐? 그러자 수탉이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이 되면 큰 소리로 울어서 사람들을 깨우곤 했습니다. 이런데도 사람 편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그러자 도둑은 더욱 힘껏 숱하게 목을 조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너야말로 우리의 원수로구나. 내가 새벽에 울 때마다 우리는 줄행랑을 쳐야 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곤 했지. 우리의 최대 방해꾼인 너는 우리 손에 당장 죽어야겠다. 새벽마다 사람들을 깨운 것이 바로 너의 죄인이라. 수탁은 다른 말로 애원할 걸 그랬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